안녕하세요. 옛날 소시지입니다. 저의 정체성에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. 억울해. 소시지인 저에게 자꾸 소시지 맞냐라는 거예요. 심지어는 소시지인 척하는 어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니까요. 그래서 저의 정체를 물어봤는데, 옛날 소시지의 소유 그게 50% 이상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돼지고기 고게 한 25% 정도 허육 소시지입니다. 허육하고 돼지고기하고 섞여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제가 정체성 논란에 빠진 건 저의 탄생 비화 때문이에요. 1963년 제가 태어날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좋지 않았어요. 돼지고기는 비싸서 부자가 아니면 잘 먹지 못할 정도였거든요. 그때 한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돼지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. 출시 직후 집집마다 식탁 위에 제가 수시로 등장했고 도시락 속에서도 위풍당당. 절 사기 위해 사람들이 아침마다 공장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.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제 인기가 시들기 시작했어요. 경제가 발전하자 고급 소시지가 속속 나왔거든요. 솔직히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기죽지 않고 제 본연의 맛을 지키고 있어요. 최근에는 옛날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추억의 도시락 반찬으로 다시 인기가 좀 생겼답니다. 오늘 저녁 노릇노릇하게 튀긴 분홍 소시지 콜? 아, 배고파.